대학교 축제를 맞아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있던 A씨. 오랜만에 모인 술자리에 모두 얼큰이 취했는데요. 이때 갑자기 옆 테이블에 있던 남성 B씨가 손에 소주병을 든 채 걸어와 A씨 일행을 위협합니다. B씨는 조용히 술을 마시라며 느닷없는 폭언을 하고 소주병으로 A씨의 머리를 툭툭 내리쳤는데요. 태권도 유단자였던 A씨는 곧바로 B씨의 얼굴을 가격한 후 여러 차례 B씨를 때렸습니다.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A씨와 B씨. A씨는 줄곧 정당한 방위를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과연 A씨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당방위의 기준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규 변호사입니다. 금방 보셨던 사례에서 일반적으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싸우는 상황에서는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꼭 해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나에게 나쁜 행동을 했고 내가 정당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이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돼야 되는데, 싸우는 상황에서는 어떤 행위가 나쁘고 어떤 행위가 정당하다라는 걸 가려낼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이런 사건이 법원까지 갔다고 치면 정당방위가 선고되는 예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정당방위라는 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격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런 반격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정도 행위는 그래 그렇게 할 법했어 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외국에서의 정당방위 사항과 다르다는 것들도 떠오르실 텐데,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자유주의에 가깝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넓게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보편적인 반면에 우리나라에선 어떤 공동체라든지 사회 질서 유지가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개인의 권익구제보다는 사회 질서 이런 시스템에 초점을 맞춰서 굉장히 좁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당방위가 되려면 상대방이 어떤 행동이 재판에 갈 정도가 돼야 된다. 두 번째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한 데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사회 통념상 허용이 될 정도의 행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2014년에 있었던 도둑 뇌사 사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밤에 집에 들어왔더니 도둑이 물건을 훔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제압을 했어요. 땅에 때려 눕혔고, 도둑은 그때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해야겠다. 나는 집주인에게 들켰고 어떤 반항이라든지 폭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이걸 잡아서 다시 도둑을 쓰러뜨려서 머리를 발로 밟고 옆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여러 번 때렸어요. 그래서 이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됐고 결국에는 2심 재판 진행 중에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걸 이제 상해치사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과연 정당방위가 될 것인가가 문제가 됐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정당방위 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보복이라든지 반격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부당한 침해가 들어왔을 때, 즉 상대방의 공격이 있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격하는 게 정당방위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고, 침해가 끝났을 때 상대방이 더 이상 나에게 공격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때린다든지 하는 것은 정당한 방위라기보다는 보복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법원은 행위를 두 개로 나눠서 봤어요.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까지가 정당방위였다. 그렇지만 도망치려고 하는 도둑을 잡아서 추가적으로 때린 행위는 정당방위라기보다는 보복이라든지 폭행에 가깝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도 아주 세간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복릉동 살인사건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밤이었어요. 결혼을 앞둔 커플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20대 상병이 근데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제 집에 침입을 해서 예비 신부분을 칼로 찔러서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비 신부가 비명을 지르고 나오는 거를 예비 신랑이 목격을 하고 몸싸움 끝에 흉기를 먼저 뺏었는데, 흉기를 뺏긴 후에도 이 남성분이 계속해서 어떤 공격을 시도를 했고 예비 신랑이 결국에는 싸움 끝에 이 남성분을 죽이게 됐어요. 여기 대해서는 법원까지 넘어가진 않았고, 물론 총 판단 과정은 판단 기간에 2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정당방위여서 이 부분도 문제를 삼을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물론 제가 생각할 때 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할 때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인 것 같은데, 경찰에서는 흉기를 뺏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미 한 명이 사망에 이르렀다, 자신도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부득이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검찰은 그 예전보다는 우리가 법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다른 바가 있고 외국에서의 어떤 사례들을 참고했을 때 이 정도 사안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게 맞다. 실제 미국에서는 캐슬 독트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침입하는 것은 나의 캐슬에 침입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일어난 모든 행위는 용서가 된다라는 게 캐슬 독트린이라고 하고요. 그럼 미국 사례를 많이 참고를 한 것이 아닌가. 이 집에 어떤 괴한이 침입을 해서 만취된 상태에서 그중 한 명을 죽였고 다른 사람마저 죽이려는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판단으로 나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처음의 사건으로 돌아가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너무 시끄럽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옆자리에서 시비를 걸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그 상황에서 도망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을 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술을 드셨다든지 어떤 흥분한 상황에서 그 판단이 납득될 만한 상황으로 가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일단 피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부득이하게 내가 싸우게 됐다라고 하시면 그냥 상대방을 밀치는 정도에 그쳐야만 내 행동이 무죄로 선고가 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똑같이 때렸다든지 아니면 이미 상대방은 당하고 나서 상대방이 돌아가는데 그때서야 뭔가 보복의 감정이 들어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면 절대로 정당방위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식탁에 놓아져 있던 소주병이라든지 다른 물건들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면 또 절대로 정당방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최대한 자제력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조금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제가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죄가 안 된다, 죄가 된다라는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을 일반적으로는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런 정당방위, 싸우는 경우에 정당방위가 된다 안 된다에 대한 판단이 특히 여러분들이 쉽게 되시지 않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우리가 어떤 시스템 속에 살고 있는지를 조금 더 아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